어때요? 제가 얼마 전에 승인이한테 가방을 받았거든요. 제가 가방 정리를 못해서 가방 체인지를 했는데 가방을 주면서 뭐였지? 이렇게 했다, 맞아.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 라켓을 받았거든요. 제가 원래 쓰던 나노플레이어 트리플5보다는 좀 무거운 라켓이라, 근데 제가 또 뒤에 스미싱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벼운 것보다 좀 힘이 묵직하게 좀 때려낼 수 있는 이 라켓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시타 영상이니까 지금 가벼운 거 쓸지 아니면 묵직한 라켓 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쳐볼까요? 라켓으로? 아니, 한번 쳐볼게요. 네. 나 클리어부터 쳐볼게요. 확실히 가벼운 라켓은 스윙을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헤드가 무거운 라켓은 헤드만 잘 이용하니까 이용해도 비거리가 잘 나가네요, 확실히. 어우, 네, 묵직해요. 좀 약간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라켓이랄까, 이게? 느낌이? 이거는 드라이브. 수비 드라이브. 감기네요, 라켓이. 약간. 그러니까 빠르게 휘두르지 않아도 힘이 좀 들어가네요, 확실히. 천천히. 이게 무거운 라켓 쓰면 좀 밀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다루기 좀 쉬우면서도 전체적인 라켓 무게는 무겁지 않아서 좀 컨트롤이 되면서 힘이 실리는 라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좀 쓰기 편하네, 약간 진짜. 그래도 헤드 무게가 있으니까 파워도 좋고. 스매싱 한번 때려볼까요? 묵직하네, 확실히. 어때요? 센 것 같아요? 엄청 빠릅니다. 더 세지신 것 같아요. 한 방 파괴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헤드에 무게가 있으니까 딸려 나가는 느낌? 여기 좀 세게 때려볼게요. 어때, 밀리죠? 확실히 세다. 다시 어때요? 세요? 괜찮아요? 오, 묵직해, 일단. 제가 옛날에 88S 쓰다가 좀 어깨가 아파서 좀 못 썼거든요? 그 전체적인 라켓 무게도 그렇고 패드에 너무 많은 무게를 좀 둔 라켓이다 보니까 좀 막 때리기 힘들었는데 이건 좀 다루기 쉽게 나온 것 같아요.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, 약간 쓰기 편하게. 그래서 이번에 반스매시. 반스매시는 그냥 진짜 힘 많이 안 들이고 그냥 딱 헤드 무게로 치는 느낌? 툭 그냥 이렇게만 쳐도 세게 나가. 툭 이렇게만 세게 쳐도 세게 나가. 이렇게만 쳐도 그냥 툭 이렇게만 쳐도 세게 나가. 손목만 좀만 썼으면 확 나가네, 공이.
예, 여기다가 귀에 보다가 풀로. 좋다. 고민되는데? 어떤 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제가 나노 플레이어 트리플 5를 쓰는 거랑 방금 썼을 때 이 뿔빨이라고 해야 되나?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그래서 저처럼 좀 라켓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스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 정말 좋은 라켓이 될 것 같습니다. 구매 문의는 유넥스 동탄점에서 네, 하시면 되겠습니다.